부산 어린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한 환아가 딸기맛 고래밥을 먹고 싶다고 하자 오리온에 직접 글을 올려 제품을 구해온 간호사의 사연이 알려져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오리온 측은 이 사연을 접하고 한정판으로 나오고 지금은 단종된 이 딸기 고래밥을 다시 만들어 제공했다고 하네요. 정말 훈훈한 사연입니다. 가수 겸 배우 김정훈이 교통사고를 낸 후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했다고 합니다. 그는 지난 2011년에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면허가 취소된 적도 있다네요. 그리고 사고는 지난해 12월 29일에 냈는데 31일에 SNS에 아무렇지도 않게 새해 인사를 올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내각 중요 포지션에 검사 출신이 무려 21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MB 때도 5명이었는데요. 그 4배가 넘네요. 윤석열이 대선 후보 당시에는 각 분야의 전문가를 포진시키겠다고 했는데요. 검사 출신이 엉뚱한 분야에 있는 경우도 많네요. 이상민이 민주당을 떠나 국힘에 갔는데요. 당적을 옮기면서 가문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안면 피부의 두께가 이 정도는 되어야 지역에서 오선을 할 수 있는가 봅니다. LA 다저스가 이번 일본 지진 피해 복구를 지원하면서 17억 원을 오타니 선수와 일본에 기탁했다는데요. 뭐 기부하는 건 좋은데 하필이면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LA 다저스는 박찬호도 있었던 곳인데요. 이러지 맙시다. 현재 민주당은 이재명 습격범의 당적을 공개하지 않는 데 대해 공개하지도 않을 거면서 조사는 왜 했냐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정당법상 당적을 공개할 수 없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드래곤이나 이선균 때는 조사 내용이 잘 공개되던 것 같던데 이는 제 착각이겠죠? 스타벅스와 스탠리의 콜라보 상품인 이 핑크색 텀블러가 미국 MZ 여성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원래 $45, 약 6만원짜리 텀블러가 현재 이베이에서 $600, 79만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저로서는 이해 불가.